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선관위는 썩어도 단단히 썩은 조직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선관위의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해서 검찰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지난 7년간 중앙선관위와 전국선관위가 채용한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384명 가운데 58명이 부정 채용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가 이번에 발표한 조사 결과 중에서 우선 부정 채용 의혹이 높은 58명의 유형을 살펴보면 참 기가 찹니다. 31명은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먼저 채용된 뒤에 아무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선관위의 일반직 공무원, 정식 공무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원래 임기제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려면 서류시험과 면접시험을 포함한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선관위는 아예 이를 건너뛰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가 흔히 행정고시라고도 부르는 5급 공채시험이나 이에 준하는 승진시험을 거쳐야만 임용될 수 있는 일반직 5급 공무원, 소위 말해서 고시로 전환된 경우도 3명이나 됐습니다. 또 다른 3명은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올라온 채용 공고를 보고 각각 단독으로 응시해서 일반직 7급에서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선관위에 연이 있는 사람만 응할 수 있는 채용이었고 선관위에 줄이 없는 사람은 이런 채용 자체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홀로 채용된 한 명은 A구청의 선거 업무 담당자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B구 선관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13명은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합격했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응시자가 탈락한 가운데 합격한 경우였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응시 자격을 35세 이하로 제한한 채용에 35세가 넘는 나이로 응했는데도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13명은 일반직 7급에서 9급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 라급으로 채용됐다고 합니다. 또 8명은 경력 증명서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선관위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1명은 일반 임기제 9급 채용에서 관련 근무 경력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채용 분야와 관계있는 근무 경력은 10개월 뿐이었고 다른 근무기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이 응시자는 담당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전체 근무기관만 적은 경력증명서를 내서 관련 근무 경력을 1년으로 인정받아서 선관위 공무원에 채용됐습니다. 6급 일반직으로 채용된 한 명은 채용 과정에서 점수표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 한 명은 선관위의 임시직으로 근무 중인 상태였는데 일반직 채용 전형에서 한 항목의 점수가 15점에서 25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이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고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부정 채용 의혹이 짙은 사람들과 반대로 이유 없이 탈락한 응시자들도 있었습니다. 7급 상당인 라급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서는 최종적으로 3명이 합격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2명만 합격했습니다. 6급 상당인 다급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서는 최종 2명의 경력 수준이 동등했지만 1명은 현재 선관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채용 공고상 근거도 없이 가점을 받아서 합격한 반면 선관위 경력이 없는 다른 1명은 가점을 받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부정채용 의혹이 짙은 이 58명을 채용하는 업무를 한 선관위 직원과 외부심사위원 등 28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채용실태 지난 7년이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예 눈 감아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 문재인 정권과 선관위가 서로 유착해서 이런 식으로 온갖 채용 비리가 저질러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또 이렇게 58명의 부정채용 의혹과 별도로 299건의 채용 절차 위반도 적발됐습니다. 26건은 경력직 채용 시 면접위원회 절반 이상을 선관위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어기고 선관위 직원들끼리 면접위원을 겸해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또 관련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을 뽑는다는 자체 규정을 어기고 선관위 실무 경력 1년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한정하거나 채용 공고를 10일 이상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4일만 공고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모두 선관위 직원들과 연이 없는 사람이 채용에 응할 기회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관위는 아예 대놓고 자기들끼리 지금 다 해먹은 겁니다. 그렇게 다 해먹었다고 해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 또 지난번에 밝혀진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애들 특혜 채용 의혹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싶은 젊은이들, 선관위라는 게 대단히 소위 말해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들 중에도.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지들끼리 완전히 짬짜미로 다 해먹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따위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했으니 그 선거 관리는 도대체 제대로 됐을지가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한 걸 우리가 도대체 그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선관위 인사행정에서도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7년간 채용한 경력직 공무원 384명 가운데 181명은 이들이 제출한 경력과 관련된 증빙 자료들을 선관위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채용됐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해야 하는 인사 분야 자체 감사를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부정채용 의혹이 짙던 이 58명 외에도 부정채용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안에서 소위 가족 지인 채용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선관위의 비협조로 이번에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인사 시스템 접속 권한과 경력직 채용 합격자와 관련자 인사 기록 카드, 채용 관련자 인사 발령 대장 등을 요구했으나 선관위가 어느 것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선관위와 전국선관위 직원 약 3,000명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41.1%만이 권익위 조사를 받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끌리끼는 게 있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고는 그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권익위는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부정채용이 의심되는 58명과 이들을 합격시킨 채용 관련자들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관계, 구체적으로 어떤 유착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직원들이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4건에 대해서만 자체 감사를 실시해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4명은 자체 징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와 감사원이 각각 선관위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선관위는 소위 자기들과 헌법상 독립기관 운운하면서 조사와 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권익위 조사는 수용하고 강제조사권이 있는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이번 사안에 한해서만 조사와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37명으로 전담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진행해 이번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또 감사원의 감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권익위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내용 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윤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한 후 선관위 주관 채용 전반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선관위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 채용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 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 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이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권 아래서 선관위는 소위 완전히 지금 간이 배밖에 나온 겁니다. 외부의 조사나 감사는 소위 자기들이 무슨 헌법상 독립기관 운운하면서 모두 거부하고 그런가 하면 자체 감사나 자체 조사도 아예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따위로 지금 문재인 정권 내내 선관위가 이런 짓들을 저질러 온 겁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선관위의 독립성, 중립성 운운하니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도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독립성, 중립성, 헌법기관 어디 개한대나 던져주라고 하세요. 이따위 선관위에 대해서 무슨 독립성이니 중립성이니 이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표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162회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 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하였습니다. 채용 비리 적발상 353건을 크게 첫째,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셋째, 채용 절차 위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규직 전환 특혜 채용은 법상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총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임기 종료 직후 서류나 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를 보면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였고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13건이나 다릅니다. 또 동일한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 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 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셋째, 부정합격 의혹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위반 사항도 299건에 달합니다. 채용 절차 위반 사례로는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 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사례, 이미 금지된 관리 운영 직군을 채용해 고위직 비서의 임기를 연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면접 시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하여야 함에도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11개 지역 선관위에서 2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우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 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 및 고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성윤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고발 또 수사 의뢰 내용을 발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단이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 반복적으로 부실한 내용을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6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사례,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 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사항, 담당 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 증명서를 토대로 근무 경력을 인정한 사항, 선관위 근무 경력을 과다 인정해 합격 처리한 사항들입니다. 한편 선관위 고위직자녀 특혜 채용에서 문제되었던 채용 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는 비다수인 채용 제도를 통해 지난 7년간 채용된 28명에 대하여는 절차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특혜 채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수사 의뢰 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비다수인 채용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선관위별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 면접 심사표를 표준화하고 자체 감사 강화 방안도 강구하도록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 신뢰 문제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선관위 공정채용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성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발표했습니다. 선관위 정말 이대로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아주 근본적 개혁을 하거나 혹은 일부 이미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할 것 없이 선관위 조직 자체의 해체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